그러면 첫 번째 경기, 박영민 선수와 박성균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의 행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승자전에는 박성균 선수와 그리고 패자 부활전에 박영민 선수가 거의 됐습니다. 네. 예, 위메이드의 박성균 선수. 네, 아주 뭐, 그 의미 있는 첫 승을 거뒀죠. 그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예. 예전에는 항상 그런 그 예전에 처음 데뷔할 때 촉망받던 그런 모습에 비해서 공식점 승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그때 반짝하고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보여준 플레이를 보니까 어느 정도 플레이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경기에만 올인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 보이네요. 반면에 박영민 선수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묻어납니다. 그렇죠. 뭐 초반에 보여줬었던 전술은 정말 끝내준다라는 평가가 아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줬었던 경기 운영 전술은 초반에 보여줬었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센터라인에 멀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들이는 전투를 했으면 병력도 더 많이 나왔을 거고 더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전투 실패 그리고 또 선멀티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박성균 선수의 투탱크 공략에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렸어요. 캐리어가 좀 활약을 해야 하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는데 박영민 선수 캐리어가 별 힘을 못 쓰고 자꾸 묶이고 어쩔 수 없이 선멀티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결국엔 박성균 선수의 자원의 힘입은 뚝심에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영민 선수. 예,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의 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또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고행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 SK트리거 P1 흉작인가 주는데. 선수와는 반대되는 그런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좀 없어요? 예, 뭐 전상욱 선수까지 탈락을 하면서 확실히 좀 SK텔레콤 T1팀의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예. 그래도 고인규 선수는 뭔가 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아주 그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최근에도 뭔가 그 공식전 전적 뭐 그리고 서바이버 승산 전적 6승 6패에 이런 어떤 그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대저우전 6승 4패로 괜찮은 승률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철 선수를 상대로 입승을 거두고 승자전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 아주 강하게 들게 하죠. 자, 고인규 선수 최근 조금 부드럽지 못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그 부드럽지 못한 모습 모두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낮에 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바로 이 정영철 선수가 듣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팀플레이도 잘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팀플레이에서, 무려 구성에 따르면 MCM으로 팀플 에이스로 떠오른 정영철이지만, 두 시즌 연속 개인 리그에서도 통과를 했어요. 네.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 리그에선. 그 개인 리그에서는 계속 통과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선수의 개인적 능력은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공식전이 많진 않아요, 개인전. 그런데 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딱 경기력이 나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난적 고인규를 꺾고, 진짜 수산을 올라가, 박성균 꺾고 이러고 올라가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인정 바로 맞는 거예요. 네. 네, 인증서가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매트, 세 번째 공필일지 뿐이, 메이저리그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서를 지었다. 아직까지는 가상입니다. 네. 지난 전지리그 때 이제 결승 MVP에 오르면서 확실히 좀 활약했었던 그리고 활약했었던 고인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서바이벌 리그를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2승으로 통과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는 하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서구전은 지금 현재 2연승으로 올 시즌 들어서 저그에게는 한 번도 안 졌어요. 고인규 선수. 네, 장본전에서의 저그와 테란테란과 저그 정현수 선수와 고인규 선수 기록입니다. 자, 현재 이 맵에서는 테란과 저거 15-9로 테란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테란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예, 뭐 저그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요즘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테란 대 저그는, 테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반 노린구 이런 것들의 가짓수가 저그보다는 많기 때문에, 예, 가위바위보 싸움으로 좀 경기가 초반에 흘러가면은, 저그들이 좀 골치가 아프다, 네, 좀 힘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히나 이 몬티올은, 조금 더 확장 위주로 플레이 하는 쪽이 유리해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저그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노린 빠른 투스타일 에이스, 에이스 오브 쓰리 나오면서, 저그가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스탠드가 만들어지고 네. 있는 하반기 코너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더블을 예측하고 로스코인 3대 처리로 가는 것은 테란의 빠른 기습적인 전략에 그냥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영철 선수도 아까 앞선 경기들처럼 뭔가 안정적인 플레이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더블할 가능성은 고인기 선수에게 더 많은 네,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고인기 선수가 더 많습니다. 진짜 딱 가위바위보예요. 예. 예. 고가 왠지 더블에도 뭐 어울리고 네. 더블 커맨드나 뭐 로스포닉 스트레이터리 이런 것에 어울리고 뭐 가위가 빠른 타크 뭐 이런 쪽에 좀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직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뭐 특히 정영철 선수는 이번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예. 라는 이제 기분을 밝혔죠. 네. 그렇죠. 예, 네. 8강에서 KTF 매직엔스의 박정훈을 2대 0으로 4강에서 STX 서울의 서지수 선수에게 첫 경기를 내주는 위기가 있었어요. 네. 예, 서지수 선수는 역시 남성 게이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2연승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박세정 선수를 프로토스죠. 위메인드 프로게임단의 박세정 선수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방금 정영철 선수를 들었다가 또 방금 나갔고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 아직까지 승자전이냐 패자부활전이냐 결정이 안 된 두 선수가 경기가 준비 끝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헤메셀로가 마지막 전문 자, 경기 스타트 됐습니다. 먼저 고인기 선수. 아, 피. 자, 바로, 정영철 선수가 잠시 경기 일시 중지. 바로 시작되자마자. 네. 정영철 선수가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의 컬러가 경기 시작된과 동시에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정영철 선수가 경기 시작되자마자 바로, 경기 일시 중단을 요청했고, 아마 커넥터가 또 좀, 완벽하게. 꽂혀 있지 않은 모양인 것 같네요. 네. 네, 건드리셨거나 아니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인규 선수 2007 시즌 전적 전체 성적을 말씀드리면 9승 7패입니다. 그 중에서 저우에게는 두 번 경기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서바이버 통산 전적을 봤을 때 고인규 선수 6승 무패로 아직까지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패배가 없거든요. 예, 그런 기세만 계속 유지한다면은 오늘 경기도 승자전까지 올라가서 MSL까지 순조롭게 동참을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예. 지금 그 정영철 선수 상태는 그 Alt 탭을 누르면 가끔 이제 그 윈도우 화면이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 네. 화면이. 그래서 네. 그런 지금 현상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지금 잠깐 들어온 상황으로는 아마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Alt 탭을 경기 중에 누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이 이제 딱 시작됐을 때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게임 화면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타트 누르면은 게임 화면이 바뀌잖아요. 이제 계속 요즘에 세팅 그 시작 화면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아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얘기가 들어왔네요. 네, 뭐 상황을 저희가 정정해드립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 좀 PC 교체가 필요한 그런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PC 교체 안 하고, 예. 예. 자, 예.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아마 컴퓨터를 좀, PC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다는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경기가 바로 PC 교체되고, 예. 제 경기가 진행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뭐 경기를 준비하는 예.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기가 실제로 이제 게임이 들어가서 생긴 부분이라서 예.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깔끔하게 PC 교체를 하는 방법이 예, 문제를 잡으려고 처음부터 찾아가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참 분명히 선수들이 다 자신의 그 취향에 맞도록 세팅이 모두 다 되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좀 뜻밖의 이런 또 사건이 좀 발생이 되네요. 아,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고인규 선수와 정영철 선수와의 그냥 들어왔는데요? 예. 글쎄요. 정영철 선수에게 PC를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요청을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또 정영철 선수는 그냥 들어와서 있는 중이고요. 예. 예. 연습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만 남기고 이제 정영철 선수는 다시 빠져나갔고 지금부터 잘 된다라고 또 예. 지금부터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경기 가자라고 또 정영철 선수는 요청했다고 하네요. 예. 이게 예. 예, 참, 말씀, 마음처럼 안 돼요, 컴퓨터가. 예, 예, 예. 자, 아마 바로 예.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잘 된다라고 확인해봤더니, 예. 경기 잘 진행된다라고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선수의 판단이 있고 레프리의 확인만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해도 예. 상관은 없죠. 그냥 예. 간다고 합니다. 예. 자, 조인 됐고, 바로 또 경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경기 다시 들어갑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정혁철 선수. 5시에 고인규 선수. 두 선수는 각각 그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정영철 선수는 지난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김성기 선수에게 1승을 거두는 소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성욱 선수에게 롱유루스 투와 리버스 캠프에서 연패하면서 결국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과하지 못했죠. 예, 롱유루스 투와 리버스 캠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그가 테란을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맵이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정영철 선수가 그때는 전성욱 선수와 같이 아주 페이스가 좋고 그 다음에 성적도 좋았던 이런 선수를 이기기는 좀 힘든 시기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을 했고 맵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저그가 활동할 만한 맵들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정영철 선수는 지난 서바이벌 토너먼트 때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정영철 선수가 2007 공식전 딱 3경기 있습니다. 개인전. 8연전만 1승 2패 이렇게 기록된 상태인데 그 2패 중 1패 그러니까 전성우 선수와의 롱기노스 경기 그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때 보여줬던 경기력이 꽤나 발군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분패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운영이나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 유닛 컨트롤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승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거 정영철 선수가 뭔가 이제 예, 기습적인 경기 운영을 준비해가지고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고인규 선수는 빠른 테크예요. 예. 네, 전성우 네? 선수가 보여줬던 네. 투스타를 또 할 생각인가 싶거든요. 전진의 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야스트리. 예, 센터 쪽으로 바로 지금 이 전진의 처리가 많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갔어요. 예, 안 보여요. 해처리는 모르고 했으면 안다. 그렇죠. 네. 나는 안다. 네. 해설되고 있는 해처리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자, 모르쳐서 쭉 올라가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오버로 만났어요. 이런 박사라도 알고 있겠죠, 정영철 선수.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테란들이 이 맵에서 빠른 테크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고인규 선수의 특성도 생각을 해봤을 때 더블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정영철 선수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준비했는데 팩토리! 팩토리 여기 그냥 확실히 네. 예, 그 뭐 멀티 같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예, 이게 두 선수의 초반 신경전이 네. 바로 두 선수의 어떤 그 MSL 진출을 향한 열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영철 선수도 약간 그 저 지역에 두 번째 처리를 쳤었던 이전에 경기했었던 그런 더블저들과는 달리 초의 처리입니다. 네. 초의 처리에서 스폰이 풀이 지어졌어요. 원래 노스폰이 3 처리가 기본이거든요. 네. 예. 상대 앞마당 지역 쪽에 해처리를 짓는데, 지었을 때는 대부분 그런 경기 운영이 기본이었다는데, 네. 네. 들어 봤어요. 네. 발견했죠? 딱 발견했고,
팩토리가 완성됐고 팩토리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저기서 이제 벌써 한기라도 나오게 되면, 예. 전진 지역에 있는 해처리에 방어 타워가 없는 한, 벌써의 결국은, 병력들이라든가 혹은 주민이 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다가, 보소. 예, 발전을, 지금 뭐, 벌써 몇 대 뽑는다고 발전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고인기 선수는 이 벌써로 이득 보면서 확실히, 투타로 상대방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전현철 선수보다는 지금 고인규 선수가 여러모로 좋아요. 예. 되게 좋아요. 여러모로 좋죠. 예, 고인규 선수는 제대로 지금 준비해온 대로 가는 거고 예. 전현철 선수는 약간 꼬인 그런 형태입니다. 많이 꼬였죠 지금. 예. 상대방이 전혀 예측을 못하고 해처리가 안전하게 펴져야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그렇죠. 생각대로 되는 건데 예. 벌처가 자기 계산대로라면 벌처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예전 사례가 있었어. 사례가 뚫어내고 있습니다. 예. 뚫어내고 있고요. 상대 저 라인을 뚫는다는 것은 버글릭으로 경기를 끝낼 때 그런 생각으로 봐도 되는 건데 일단 추가되는 경로를 막아놨어요. 예. 여기는 레이스가 이제 찍혔고 게다가 제 벌처가 아이고 잡을 수 있었는데 저 벌처 네. 잡는다 안 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예. 벌처가 바람은 추적을 안 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적된 버글릭을 한대도 추적이 안 된 버글릭을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 좀 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16인데 그 정도 병력까지는 안 되죠. 예, 여기 이런 식으로 막으라는 네.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게다가 레이스가 딱 떴기 때문에 지금 고인기 선수가 첫 번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아 이게 예. 완전 부정했어 버렸습니다. 예, 완전 원의 차례 상대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기 벌처 두 개 세워놓고 그럽니다. 고인기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에스라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진짜 기가 막혔네요. 약간 전례를 남겼거든요. 많은 대장들이 전례를 남겼어요. 어떻게 저기 막을 생각을 했을까요? 고인기 그러니까 순간적인 센스가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막은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경기 운영이 처음 나온 거였다면 고인기 선수도 당황을 했을 텐데 고인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게임을 단전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막아야겠다라고 이미 연습이 됐었던 겁니다. 이미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예. 고민 없이 판단이 된 거예요. 베이스에 대한 속도 무책이죠 지금 현재. 예. 아, 이 막은 게 정말 대박이었네요. 네. 안 막았으면, 아니 못 막았으면은 저분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다고 와르르 보고 있어 저분이. 네. 저분이 진짜 깜짝 놀란 게 너무 컸어요. 네. 길게 길게 서면서 넘어진 사람 고인규 고인규 선수가 SK텔레콤 T1의 태어나서 지금 현재 6분 10초 만에 바로 승자전을 가는 선수가 됐습니다. 자 정하철 선수는 이거 굉장히 팀의 이력이 됐으나 이미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어떤 그 독점적인 점 이미 팬들에게 예상적인 일이 않았습니다. 자 6분 10초 만에 고인규 선수는 승자전 정하철 선수는 태자 맞춰서 가야 됩니다.